이번 장에서는 디렉토리 및 파일에 관한 명령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렉토리 관련 명령어입니다. 먼저 그 명령어 PWD. 이것은 그 이제 현재 그 작업 중인 디렉토리 위치를 나타내는 명령어로 그 리눅스 명령어를 사용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명령어 CD입니다. CD는 체인지 디렉토리로 저희가 디렉토리 이동할 때 보통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CD를 이용할 때 경로 표시 방법, 이동할 경로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경로 방법이고 상대 경로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경로는 시작 위치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디렉토리를 루트에서 최상위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목적지 경로를 기록하는 걸 절대 경로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 경로는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경로를 명시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CD를 쓸 때는 뭐 상대 경로를 써도 되지만 절대 경로로 명시해서 원하는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명령어 MKDIR입니다. 이것은 Make 디렉토리의 약자로 그 새로운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특히 그 명령어 MKDIR의 형식 보시면 다양한 옵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 그 MKDIR 뒤에 옵션 M을 사용하시면 그 생성할 디렉토리의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옵션 M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 755라고 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파일 권한에 대한 건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령어는 RMDIR입니다. 이것은 이제 리무브 디렉토리의 약자로 특정 디렉토리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다만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디렉토리는 삭제가 불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 관련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ls 이건 역시 그 PW 못지않게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현재 위치한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나타내는 명령어입니다. 그 명령어 ls는 그 다양한 옵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A 같은 경우는 그 히든 파일을 포함한 모든 디렉토리나 파일들을 표시할 때 사용하고 옵션 L은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이나 또 다른 디렉토리 정보들을 아주 상세하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령어 CP입니다. 카피, 즉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이동, 그러니까 복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고요. 옵션 B나 옵션 F, 옵션 I, 옵션 R을 이용해서 복사 시 다양한 선택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히 옵션 B 같은 것을 CP에 사용하게 되면, 만약 기존의 그 복사 대상이 되는 파일이 기존 위치에 존재하게 되면, 백업 파일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옵션 F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복사 대상이 기존에 존재한다면, 그 기존 파일을 지우고, 이제 엎어쓰기 형태, 오버라이팅 형태로, 한다는 것이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CP, 그러니까 복사를 하다 보면 기존에 그 파일이 존재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옵션들, B나 F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작업하시는데 이제 실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명령어 RM입니다. RM은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이전에 그 RMDIR은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 존재할 경우에는 삭제를 못하는데 그 RM 중에 특히 옵션 R을 사용하게 되면 그 하위 디렉토리 안에 파일들이 존재하더라도 강제로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RMDIR보다는 RM을 이용해서 특히 옵션을 R을 붙여서
그 파일을 삭종하면 좀더 편하게 파일 삭제 작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명령어는 MV, Move입니다. 이것은 그 파일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실제 한 곳에 있는 파일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만약에 그 파일명이 같은 장소에서 이 MV 명령어를 사용하면 파일명이 변경이 됩니다. 즉, 파일 이름을 변경할 때도 MV가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명령어 터치입니다. 터치는 저희가 그 깡통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파일 크기가 0바이트인 그빈 파일을 생성할 때 생성을 합니다. 이것은 뭐 시스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만약에 기존, 그러니까 새롭게 명령어 그러니까 새로운 파일로 터치를 만들면 그 깡통 파일을 만들기는 하지만 만약에 기존에 있는 파일에다가 터치라는 명령어를 주게 되면 즉 화면 캡처된 걸 확인해 보시면 그 기존에 테스트 1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에다가 다시 터치라는 명령어를 주는 걸 보면 생성한 파일 생성 날짜, 시간이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 터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보통 이제 테스트 파일을 만들려고 할 때, 빈 파일을 생성할 때 사용하거나 또는 갱신 시간, 파일의 그 업데이트 시간을 변경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은 명령어 파일입니다. 이것은 그 지정된 파일의 종류나 파일 속성 값을 나타내주는 명령어입니다. 지금, 옵션을, 캡처된 화면을 보시면, RE 테스트, 파일 다음에 옵션 B를 이용해서 RE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즉, 아스키 형태의 텍스트 문자다,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다, 이러한 형태의 파일 그 유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명령어 find입니다. 이것은 그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하이 디렉토리까지 주어진 그러니까 그뭐그 주어진 조건의 파일을 찾아서 해당 경로를 표시하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 캡처된 내용을 잠깐만 확인해 보시면 find name re test라고 되어 있는데 즉 이것은 re test라고 하는 파일을 찾으라는 건데 그 기준이 현재 위치에서부터 re test 파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옵션이 네임이 사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옵션 네임은 파일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특정 파일을 검색한 거고 혹은 퍼밋 이런 그 권한을 기반으로 해서 그 파일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명령어 파인드는 그 옵션 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임이나 유저, 펌, 타입, 특히 또 exec 같은 명령어를 내림과 동시에 그 파일을 찾아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옵션도 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령어도 중요하지만 find 명령어는 좀더 자세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명령어의 위치를 찾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그 해당 그 파일의 위치를 찾는 명령어도 있는데 그게 바로 locate입니다. 이것은 파일의 위치를 다른 명령어들보다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파일 관련 명령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명령어들은 즉 find 같은 경우는 특정 파일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보통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찾은 파일들의 세부적인 내용들, 그 파일을 구성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 캐시는 그 가장 대표적인 화일 내용을 화일에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대표적인 명령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화일 구성할 때뭐 옵션 N과 같은 것을 둬서 각 문장 안에 번호를 표시해서 나타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옵션 없이도 명령어 캣 자체만으로도 일반적인 화일 내용을 확인할 때 많이 되는 명령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령어 헤드입니다. 이것은 그 화일의 내용 중그 위치를 어디서부터 화일 내용을 검사할 건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 명령어 자체에서 헤드인 것처럼 화일의 앞부분부터 지정한 만큼의 내용을 출력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옵션으로 N이나 숫자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명시해 놓으면 출력을 원하는 줄수를 그대로 표시를 해놓을 수, 원하는 출력을 원하는 줄수를 지정하는 옵션들이고, 그것만큼 화일의 앞부분에서부터 그 내용들을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헤드 옵션 숫자 2 하면은 컴피그 화일에서 그 앞에 두 라인만 확인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할수 있습니다. 간혹 옵션 C를 사용해서 그 출력하고자 하는 용량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이라고 옵션 C 다음에 200이라고 했다면 그200바이트 앞에서부터 200바이트만큼의 화일을 출력해 달라, 이런 형태로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 헤드가 화일의 앞부분부터 지정된 내용을 출력한다면, 명령어 테일은 그 화일의 그 마지막 행을 기준으로 해서 원하는 내용들을 출력하게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옵션 N과 같은 것을 지정해서 출력을 원하는 줄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명령어 모아입니다. 명령어 모아는 이건 역시 이제 화일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화일 용량이 클 경우, 그러니까 캣 같은 경우는 그 화일 사이즈, 그 화일을 구성하는 라인 수가 적을 때는 유용하지만, 그러니까 페이지 단위로, 그러니까 많은 화일의 내용을 확인할 때는, 좀 대량의 문서 화일을 확인할 때는 그 페이지가 그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명령어 캣을 이용하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명령어 모어를 이용하게 되면 그 화일 내용을 화면 단위로 끊어서 출력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화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력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출력하기 때문에 지나간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는 이제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 명령어는 레스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 모어와 같이 화면 단위로 그 화일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긴 한데, 그 모어는 그 화면 단위로 진행하는 반면, 명령어 레스는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한 라인씩도 이제 그 화일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그래서 뭐 상하좌우 키 중에 위아래 커서를 이용해서 이제 조금 더 라인 단위로 작업을 확인할 때, 화일 내용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적으로는 모어를 확장시킨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어 레스는. 다음은 명령어 그랩입니다. 이것은 특정 문자나, 그러니까 화일 안에 내가 원하는 문자들을 찾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캡처한 화면 내용을 보시면, etc 패스워드 화일이라는 데에서 그 패스워드 WD라고 하는 화일에서 문자가 어드민이 들어간 것만 출력해 달라라고 하는 이제 문자, 그 화일 안에 특정 문자에 대한 검색을 할때 일반적으로 그랩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어를 이렇게 이제 특정 패턴의 그 문자를 검색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서식이 없는 그 패턴의 데이터를 찾을 때는 정규 표현식 등을 이용해서 원하는 화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령어 WC입니다. 이것은 워드 카운트라고 해서 보통 이제 화일을 구성하고 있는 라인의 수나 단어 수, 알파벳 수를 이렇게 알려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화면 캡처된 내용을 보면 WC RE 테스트다 이렇게 하면은 RE 테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라인 수나 단어 수, 알파벳 수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옵션 L이나 WC 이렇게 각자 하면은 그냥 라인만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어만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알파벳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옵션을 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명령어는 sort입니다. 화일을 구성하고 있는 문서 내용을 정렬해서 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역순으로도 검색할 수 있고, 혹은 옵션 F 같은 것을 넣어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보면, 알파벳 보면은 이제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렬해서 볼 때, 알파벳 순으로도 일단 대문자끼리, 아니면 소문자끼리 이제 정렬해서 볼 수도 있는데, 옵션 F를 두시게 되면, 대소문자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문서 내용을 정렬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령어 컷입니다. 이것은 화일에서 특정 필드를 이렇게 추출해서 이제 화일 내용을 구분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캡처된 화면 내용을 보시면 옵션 C를 주고 1 하이 슬래시 하이픈 그다음 5 컴피그 이것은 컴피그 화일에서 잘라낼 컷 시킬 그러니까 컴피그 화일에서 이제 첫 번째 문자에서 그러니까 다섯 개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문자를 다섯 개씩 각 라인마다 추출해서 이제 출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컴피그 화일 안에 문자열을 다섯 개씩 추출해서 이제 표시하는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내용만 추출해서 화일 내용을 보고자 할때 명령어 컷을 이용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령어 스프릿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화일을 여러 개의 작은 화일로 분리해서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분리할 때 라인 수로 분할할 수도 있고 용량 단위로 이제 분할해서 화일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 P나 L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일 비교 명령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 diff입니다. 이것은 difference의 앞자로 두 개의 화일을 행 단위로 비교해서 서로 다른 부분을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지금 교재에 캡처된 화면 내용을 보시면 T1이라는 화일과 T2라는 화일을 비교한 걸 이제 화면에 담은 내용입니다. 이때 만약에 옵션 I를 사용하시게 되면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 서로 다른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서 좀더 폭넓게 차이점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어 CMP, 즉 compare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의 화일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긴 합니다만 명령어 diff는 행 단위로 비교를 하는 데 반해서 이거는 문자 단위로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령어 com입니다. 이것은 common의 공통점을 이용한 화일 비교인데 즉, 여기에는 옵션이 좀 중요합니다. 옵션에, 물론 비교할 화일 1, 2를 기재해 주시고, 그 앞에 옵션이 숫자 1이나 숫자 2, 숫자 3, 이런 식으로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숫자 1은, 만약에 이제 두 개의 화일 1과 화일 2가 있다면, 옵션 1은, 그러니까 첫 번째 화일에만 존재하는 행을 제외하고, 공통적인 것을 출력하는 거고, 옵션 2는, 화일 2에 존재하는 거기 그러니까 화일 2에만 존재하는 내용은 빼고 이제 화일 1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 3은
두 아이의 공통 내용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만 출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 리다이렉션과 이제 정규 표현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리다이렉션은 방향 재지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표준 입력 장치나 표준 출력 장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표준 입력 장치는 저희가 키보드를 말하고 표준 출력 장치는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표준 에러 장치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표준 입력,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 입력한 내용은 모니터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리다이렉션을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표준 입력한 내용을 파일로 이제 대처해서 그 파일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재에 캡처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who라는 명령어는 현재 접속한 사용자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볼수 있는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who하고 엔터키를 치면 표준 출력 장치인 모니터에 그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과 같이 리다이렉션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출력 결과를 로그인이라는 파일 안에 집어넣기 합니다. 즉, 이렇게 출력 내용을 파일 형태로 파일에 저장하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보통 이제 리다이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만약에 후라는 명령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get login, 즉 파일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다양한 리다이렉션 연산자가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명령어는 저희가 작업실행을 좀더그 수월, 그러니까 편히 용이하게 해주는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두개 이상의 명령어를 묶어서 이제 계속 출력 결과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제 다른 명령어로 전환해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그 교재에 그 화면 내용이 있습니다. ls, userbin, filter,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솔트, 파이프라인, 그랩칩. 이것은 하나의 라인에 세 개의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ls는 userbin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파일 내용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명령어고, 솔트는 그 파일들의 내용을 뭐 알파벳 순으로 이제 정렬해서 나타나게 해주는 명령어고, 그램은 지금 특정 문자열, 그러니까 집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간 내용들만 이제 검색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이걸 하나의 라인으로 다 연결해 놓고, 그러니까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면, 일단은, ls 명령어로, userbin이라는 명령어로 목록을 뽑고, 그 뽑아진 결과 중에서, 이제,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한 후에 그 정렬된 내용 중에서 집이라는 문자가 들어간 걸 확인하게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그 현재 명령어를 출력하고 그것이 다음 명령어의 입력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연관, 그러니까 상호 연관관계로 해서 내용을 출력하게 하는 연산자를 저희가 파이프 연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처리할 명령어가 없으면 가장 마지막에는 표준 출력 장치인 화면으로 그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결국은 이전에는 그 다음에 출력 내용이 그 다음 명령어의 입력값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가장 파이프라인 연산자의 마지막 뒤에 있는 거는 표준 화면으로 결과값을 출력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은 명령어 find나 grep 같은 일정한 패턴을 가진 문자열을 찾는 명령어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정규 표현식들을 살펴보겠는데, 이제 꺽쇠 기호 같은 경우는 라인의 첫 글자를 얘기를 하고,
달라는 라인의 끝글자를 얘기합니다. 즉, 이렇게 앞에 꺽쇠 표시를 하고 A를 표시하면, 만약에 find라는 명령어를 줘서 이 정규 표현식을 사용한다면, 찾아라, 문자열 중에 A로 시작되는 문자열을 뭐 찾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명령어들에서 이런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A로 끝나는 문자열을 뭐 찾아라. 이런 식으로 이런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점이라는 정규, 그러니까 점은, 도트, 점은 한 글자를 보통 명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A하고 B 사이에 점이 세 개가 있는 걸 보면은, 요런 거는 그 A하고 B 사이에 문자가 세 개가 있는 것을 뭐 검색하거나 할때 이렇게 명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은 한 글자를 나타낸다라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정규 표현식 중에 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별, 비, 기호 바로 이전에 그 문자나 혹은 기호가 0회 이상 반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BC 별이라고 하는 정규 표현식이 있으면 얘가 나타내고자 하는 글자 패턴은 바로 별 앞에 있는 문자가 C이기 때문에 C가 한 번도 안 나와도 되고 또는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시하면 저희가 이제 ABC 별로 이렇게 정규 표현식을 나타내면 AB 또는 ABC 혹은 ABCC 이런 식으로 0번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한번 나올 수도 있고 한번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즉별 앞에 문자의 반복 횟수를 나타내는 정규와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은 두 번째는 대괄호입니다. 이 대괄호는 그러니까 그 표시할 문자의 범위나 기호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즉 D라는 문자 앞에는 D라는 문자 열 앞에 나타낼 수 있는 문자 그룹을 이렇게 대괄호로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 AD 혹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D는 다 공통적인데 D 앞에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즉 특정 문자 앞에 올수 있는 문자열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게 그 대그룹 안에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범위가 넓으면 하이픈으로 그러니까 문자 범위를 넓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만 얘기해 드렸지만 문자나 혹은 숫자 이런 것들이 다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대괄호 안에 이렇게 꺽쇠 표시에 이제 정규 표현식을 할수 있는데 대괄호는 그 표현될 수 있는 범위라면 꺽쇠로 하는 건 낫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명령어 앞그 글자 앞에 올수 없는 글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은 ABC는 절대 D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틀린 라고 볼수 있고 예를 들면 ED나 혹은 FD 즉 D 앞에는 ABC만 아니면 그 외의 문자는 다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즉 대괄호 안에 이런 꺽쇠의 기호는 낫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지정된 값들은 그 문자로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의 의미는 바로 이전 글자를 1회 이상 반복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플러스 기호 앞에 바로 C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플러스는 적어도 한번 이상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위에서 별은 0회 이상이기 때문에 그별 앞에 C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서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번 이상은 그 문자가 명시돼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이 돼도 가능하지만 생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정규 표현식 기호가 플러스입니다.
예, 그에 반해 이제 물음표 기호는 한 해만, 그러니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한 번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물음표 앞에 나와 있는 C라는 캐릭터 문자가 한 번도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한번 이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즉, ABCC 이와 같은 형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를 체크하셨냐면 별과 그 다음에 플러스와 물음표의 차이는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소가로 표시가 있습니다. 요것은 그 시작과 끝을 명시하기는 하는데 이 뒤에는 지금 이제 교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 끝에 올수 있는 문자를 명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가로 안에는 그별 표시도 올수 있고 플러스도 올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음표도 올 수, 그러니까 물음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약에 가로로 하면 끝 문자가 끝에 끝나는 문자가 뭐 BC라고 하는 애가 뭐 0번 이상이 나오거나 혹은 플러스를 하면은 1번 1번 이상 그다음에 또는 물음표면은 있거나 없을 수 있거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정규 표현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필터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그이 가로 안에 나오는 문자 중에서 둘 중에 하나, 태기를 할 때, 최소 하나는 나와야 한다. B 또는 C. 즉, A하고 A 또는 B, A 또는 C. 그리고 여기에 별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최소 한번 이상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정규 표현식은 단독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세 개의 그 정규 표현식이 혼합돼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중괄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괄호는 그 MN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M개 이상 N개 이하, 즉 A라는 지금 예제를 보시면 A라는 문자가 최소 한 번은 나와야 되고 많게는 세번 이상은 반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A, B는 가능하지만, A가 한 번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소문자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리눅스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조금, 예,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A가 한 번, 혹은 많게는 세 번까지는 반복해서 쓸수 있다는 사용할 수 있는 문자의 반복 횟수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정규 표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정규 표현식만 잘 활용하시면 그랩이나 파인드 명령어 사용 시에 좀 원하는 명령어를 정확하게 찾아내거나 아니면 파일 내 문자열을 찾아낼 때좀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